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모자 에디셔널 큐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자. 뭐 해야 되지? 확대를 해야겠지요? 이건가? 자, 뭐라는 거 자꾸. 에디셔널 큐브 115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가 안 맞지요? 이건가? 이거군요. 두 줄은 어떻습니까, 고객님?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부분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줄을 올릴 것인지, 레전드리 옵션을 가는 건지,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들어봐야 될것 같군요. 네네, 이거는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유니크 채도 두 줄이요. 오케이,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확대시키고. 아, 잠깐만요. 아, 소리가 돌리는 맛이 없네. 또 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썬콜이십니다. 네네. 에픽이구요. 마력10. 방어력 MP, HP. HP, MP. 아, 저 방지 안 바꿨습니까? 아,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얘기하셨지, 왜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리큐브. 에디셔널 큐브 115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방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불편하셨군요. 아, 바로 바꾸었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이요. 아, 유니크가 일단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옵션 띄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레전드리까지 올라간다는 바로 에디셔널 큐브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현재 몇개 썼냐? 두 세트 정도 가량. 공식. 이게 확실히 두줄 뜨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두 줄만 만들려다가 가버린다니까. 아, 유니크 잘안 나죠. 아, 오랜만에 이거를 띄워놓을까? 이거 아닌데? 이겼다. 큐브 할 때만 등장한다는 큐브 확률.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HP. 아, 채널 한번 옮겨볼까요? 아, 현재 두 세트가량 썼는데요. 행운은 7에서 찾아온다고 누구요? 대해설대님 별풍선 100개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아이고야. 의견 반영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해야 되지? 잠깐만요. 원래 하던 거 있었는데. 아이고, 너 대니. 100개씩이다.
효근이 만극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주를 풀고 왔습니다. 다시 돌려보도록 하지요. 아 마력의 인트 14.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재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아 확률이 2%군요. 야 유니크란 놈 참 무서운 놈입니다. 5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50번 하면 자그마치 2500만원이지요. 아 덱하고 두 줄.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식 HP HP 유니크 어 나왔는데요. 유니크 두 줄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5%에 인트 플러스 1 나왔는데요. 10레벨당 나오긴 나왔습니다. 입마만은 멈추죠. 요거 어떡합니까? 본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마다 이제 원하는 능력치가 다 다르니까요. 어떡하시겠습니까? 10레벨랑 인트 플러스 1인데요. 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 좋은 것을 어차피 여기도 다 끌어올릴 템이라고 치면은 반지를 제외하고 인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죠? 자 5%에 인트 30 요게 이거보다 좋을 것 같고요. 인트 1당 요게 제일 안 좋은데 플러스 파플라토스 마크가 제일 현재까지는 안 좋은 거고 상하이는 왠지 교체하실 것 같고 제일 안 좋은 거? 파플라토스 마크인 것 같네요. 제일 안 좋은 게 글쎄 어 그건 것 같아. 아 안 보이는구나. 제일 안 좋은 거 파플라토스 같은데요. 아 이걸 일로 옮겨야 되겠다. 제일 안 좋은 거 파플라토스 같은데. 아 반지를 가신다고요. 아 이거 다른 반지로 안 바꾸고 직접 하실 거예요? 왜요? 반지 차라리 교체하지. 매물이 아예 없나. 두 개 동시에 풀어드릴게. 아 이거 하신다고요? 왜? 반지를 바꾸는 게 나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저거야 뭐 그렇다 쳐도. 아 네네 백과하고 오십시오. 하프 레전 잡업이었는데 레큐 한 줄로 한 줄 인트 두 줄 살던 글쎄요. 어. 아 이거 쭉 그냥 쓴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올리실 거면. 어,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비추천 사은품인데 이거도. 뭐 본조님이 원하시면 전 해드려야죠. 어 그럼요 그럼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파는 거 뭐 찾는 사람만 있으면이야 뭐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지 바꾸는 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 말씀드리자면은 모자하고 두 개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모자가 인트 5에 인트 1이니까는 그리고 파플라가 모자 5에 인트 1보단 낫잖아요. 이걸 먼저 하는 게 맞긴 하죠. 둘 다 올리실 거면은 이게 더 안 좋으니까 순서를 정한다면은 아니면 교환 불가인 파플러터스를 건들기 싫다면은 모자를 가야겠지만은 어. 아 교환이 안 되는 것을 나 하고 싶진 않다 그럼 모자 하셔야죠. 어. 그럼 모자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모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지요. 자, 현재 79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스 메이즈 크라운인데요. 좋습니다. 럭 한 줄 나왔고요. 돌렸는데. 아, 늦었습니다. 네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럭 한 줄이고요. 요건 어떻습니까, 고객님? 44% 나왔는데요. 아쉽지만 44% 나왔는데요. 요 아이템은 어떻습니까? 아, 돌리자고. 오케이,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흐름을 끊어버렸군. 444. 이번에 올트 때 4는 어떻습니까? 인트 4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요. 아, 다음 가야 되겠지요. 인트 4보다 올스 때 4로 바뀌었는데요. 올립니까? 올라갑니까? 가겠습니다. 7호. 4%. 마력 11. 공격력 두 줄. 마력 11에 인트 16. 럭 4%. 마력 11에 인트 16. 힘 4%. 덱스 5%. 아, 한번 위치 변경 한번 할까요? 역시 레전드리는 운이 좀 나오겠지요. 자, 현재 60개 남은 상황입니다. 인트 14. MPHP. 자, 일단은 레전을 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누가 봐도. 힘 14, 14. HP, 인트 두 줄 자체도 보기 좀 빡세는 5%. 럭 4%. 인트 14, 14. 방어력 MPHP. 올스테 4%. 덱덱 럭. 럭힘 올스텟. 인트 4%. 힘 4%. 밝은 느낌으로 한번 갈까, 오랜만에? 밝은 느낌은 역시 모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힘 4%. 인트 4%. 덱 4%. 인트 14. 방어력 7%, 7%, 4%. 럭 이동속도, 이동속도. HP, MP 힘. 덱스, 덱스 방어력. HP 이동속도 방어력. 힘, 덱 방어력. 덱, 럭 이동속도.
아하, 쉽지 않군요. 쉽지 않아요. 힘대. 두 줄 자체를 보기가 힘드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역시. 에디셔널 큐브. 잔인한 놈입니다. 잔인한 놈이. 힘, 인트, 에피. 현재 남은 숫자 27개 남았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럭, 공격력. HP, MP 방어래요. 이동속도, 이동속도. 덱스, MP, 점프래요. HP, 인트 점프래요. 덱스, HP, 인트. 공격력, 덱스, 인트. 차차. 샤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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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14개나 만났는데요. 샤샤샷. 아, 쉽지 않군요. 쉽지 않아요. 야, 쉽지 않습니다. 인트 오프로에 인트 14. 아, 결과적으로 레전만 가도 좋지요. 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MP, MP, 인트. 자, 현재 남은 숫자 7개. 행운의 7까지 남아있는데요. 7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어! 요건 어떻습니까? 인트 이건 안되겠지요. 인트 인트 올스텔 아주 보기 좋은데요. 요건 안되겠지요. 깔끔하게 인트 인트 인트는 다 들어와있는데 요건 안되겠지요. 아, 그렇죠. 매니아식 세 줄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세 줄이거든요. 유효 세 줄 옵션. 다섯 개. 네 개 남았습니다. 3개. 2개. 라스트. 라스트인데요. 뭐 일단 수칠 거면은 5%라도 내비둬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어, 아시지요. 어, 5% 남아있어. 5% 럭 4% 덱 4%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스트 한 개 남았는데요. 아, 이분은 엘리시움 무릉, 아 무릉이 드림브레이커 1등이신 분입니다. 아, 매프로 교환해서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다고요. 아, 그렇군요. 어, 지금 매프로 됩니까? 어, 되는군요. 아, 교환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아, 메소로 메포를 사서 두 줄 킵하면 킵할 건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은 그러면은 10억 교환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5,500원이군요. 자, 에디셔널 큐브를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셔널 에디셔널 3세트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라리 그랜드 에디셔널은 별로일까요?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 가격이나?
오히려 3세트 이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야, 없는 것 같은데? 아, 30개 자체가 없구나. 그죠? 아, 그렇네. 아, 있네요. 있는데 가격이 12억 4,500이면은 30개 55,000원이면은 10억에 55,000원이었지. 아, 그러네. 좀 비싸네요.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럼 3개 세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에디셔널 큐브. 자,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요 2세트 아니 2줄 나오면 멈추신다고 하셨습니다. 럭 16, 이동속도 MP, 힘, 럭, 방어력, 인트, HP 덱스, 덱, HP 럭, 마력, MP 공격력 4%. 이러다가 두 줄 띄우다가 레전드리 가는 게 바로 요게 에디셔널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인트 인트 4%, 럭럭 이동 속도, HP 방어력, MP 방어력, 마력, MP 공격력, 럭, MP 이동 속도. 매번 이동하자고. 역시 신맵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맵 이동해봤자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아주 심하군요. 덱스 4%, 럭럭 점프력, 방어력 점프력, 점프력 이동속도로, 방어력 올스테드 이동속도. 아, 이제 에디 레전 각 나왔습니까? 때 됐습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 HP, 럭, 힘, 방어력, HP, MP, 럭. 아,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6개 남았습니다. 위치 변경 한번 하자. 좋았어, 좋았어. 럭, 이동속도, 덱스, 모든 속성 인트 방어력, 럭 HP 방어력. 아, 소리가 너무 크다. 두 개 남았고요. 샷샷샷.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아, 고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포 교환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객님의 의견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더, 오케이. 고객님께서 더를 외치셨다면은. 마이크, 왜 그래? 마이크 왜 그러니? 진정해, 진정해. 그럼 3개의 세트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셔널 큐브 3개 세트 구매하였습니다.
채널 역시 넘버원으로 가야 되겠군요. 3개 센트 30개인데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랩스 메이즈 크라운 감정시 512,000원 매수가 소모됩니다. 감정을 하셨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그렇습니다.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두 줄에 럭 16 나왔고요. 공격력 덱스 인트 5% 인트 14 방어력 HP 공격력 힘 14 힘 11 아 공격력 11 인트 4%에 덱 5% MP 5% 뭐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네네 인트 5% 인트 16 레전 갈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때 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됐지요. 갈 때가 됐지요. 때가 됐지요. 아 쉽지 않군요. 현재 남은 건 뭐 몇 개냐? 딱 반 남았는데요. 15개 남았습니다. 갈 때 됐지요? 럭 4% 공격력 12 샷샷샷 덱 5%에 공격력 11 힘 공격력 11 아 이런 옵션이 다 있네요. 월세 4% 인트 14 모든 속성 내성 4% 인트 14에 공격력 11 인트 5%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숫자 5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전까지라도 가서면은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지? 돌려보겠습니다. 덱스 14의 공식필 MP 5% HP 5% 인트 5%에 올스텔 2% 고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킵이라는 스킵이 있고요. 하나 남았거든요. 고객님이 의견이 들어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 5%에 부가 좀 럭 14에 올텔 2% 일단 킵 오케이 아주 적절한 스킵 좋았습니다. 아 마지막은 아켄쉐이드 스태프 22성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